수원 FC가 어쨌든 그 3연패를 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3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자신감도 얻고 붙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측 뒷공간 쪽으로 파고듭니다. 빠르게 스피드 붙여 잡고 밀리치 골! 사이드 정말 뒷공간 잘 열었고요. 아, 이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는 뮬리치입니다. 아, 이 패스 기가 막혔고 여기서 또 네. 논스톱을 잘 밀어줬고 아, 이승우 빠져나왔습니다. 이승우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앞쪽에서 밀어내고 있는 김민혁 찾아내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드리블을 하죠. 이승우 선수가 좋아졌다는 것이 시즌 초반에는 함께 경합하면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낼 때 뒤로 살짝 빼주고 다시 중앙 쪽으로 이승우 쪽으로 자, 이승우 쪽 이승우 네. 자신감 있게 때려봤던 이승우 살짝 뜨거 말았습니다. 자 다시 따라갑니다. 김주현 자 김주현 한 번 더 김주현 오른발 크로스 슛 동점 김현이 만들어냈습니다. 1대1 동점 감각적으로 득점을 했어요. 네. 와 발바닥이거든요. 와 기가 막히게 찼네요. 아, 자 발바닥이에요. 아 네. 정말 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박수일 자 문전으로 그렇죠. 올려줬습니다. 헤더 네. 이거예요. 김민혁 신재원 선수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승 받고 튀어나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양동일이 볼을 따냅니다. 다시 주고 받으면 이승우! 두 경기의 연속골 이승우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특유의 셀레브레이션 아, 네.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아, 한 번 더 네. 밀어줬는데 4번 오른발 슛 코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자 주의 확인하고 네. 아, 잡아놓자마자 그냥 슈팅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시영이 밀어줍니다. 안진범 안진범의 크로스 골! 이야 다시 앞서 나갑니다. 뭘까요? 안진범 끝까지 따라가서 오른발 툭 잘 뛰어나고 올려놓고 아, 네. 네. 떨어지는 곳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 낙하지점 네, 심리적으로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때릴 때 타다가 렛츠 골! 동점! 강하게 네. 얹혔어요. 와 발등을 떠나자마자 그냥 골문에 꽂혀버립니다. 네. 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보여줬던 라스 이승우가 중앙 쪽으로 원터치로 넘겨주는 패스 자, 만체 그렇죠. 거둬냅니다. 네. 선수가 멀티골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제 옵사이드로 선언이 됐고요. 김현 그리고 신재원의 사람이 프리킥을 전반전에 득점하였는데 네. 자, 지금도 강하게 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아, 올려줍니다. 선수에서 펀치 다시 한번 흘러넘을 던져서 잡아내고 있는 김영광 자 박수희 자 박수희 강하게 왕골 때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자, 밀리치 앞서. 앞서. 자, 떨어지는 볼. 슛! 와! 김민혁! 아, 그렇죠. 네. 낮게 때린 게 아주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 오른발 발등에 얹히는 감각은 이거 못 잊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오늘 오른발 시기 싫을 거예요. 네. 네.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휘슬이 아. 울렸습니다. 4대3으로 성남이 시즌 첫승을 달성합니다. 자, 이승우 선수가 좋아졌다는 것이 시즌 초반에는 어떤 이뤄졌는데 4번 오른발 코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주의 확인하고 네. 잡아오자마자 그냥 슈팅 강하게 들어갑니다. 달릴 때 프로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경기를 많이 뛰면서 컨디션이나 동료들과의 호흡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리그에서 뛰고 같은 게 아니라 모두 대한민국 선수들이 마지막에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로 와서 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마찬가지로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그대로 열심히 좋은 경기력으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에서 열리는 경기마다 골을 넣고 싶고 골을 올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팬분들이 더 많이 와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좀 더 하는 것 같고 그러시면 또 수원에 있는 팬분들이 많이 좋지 않을까 싶지만 저도 더 하는 것 같아요.
막으면 이승우! 우와!